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서 작가님의 엄마의 말뚝을 봅시다. 이거는 이제 1학년 교과서에도 있고 2학년 교과서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꽤나 중요한 작품입니다. 원래는요, 이게 전쟁 이후 소설도 있는데 중편소설, 연작소설이라 적혀 있는 이유는요, 이게 총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말뚝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뚝이 상징하는 의미가 1, 2, 3에서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두 번째죠. 두 번째 엄마의 말뚝은 뭐냐면은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한이 이제 말뚝으로 박힌 겁니다. 성격은 자전적이고 뭐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그 회상적. 예, 그래서 역수행적 구성입니다. 중간에 이제 자기 여기서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오빠가 죽은 장면을 회상합니다. 예, 그래서 회상적이 있는 거고. 자, 주제는 전쟁이 남긴 상처와 분단 극복의 의지라고 나와 있고요. 전쟁의 아픔을 망각해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한 50년, 이제 뭐 50년대 끝났다가 60년, 70년이 되면서 점점 이제 우리가 전쟁을 했다라는 게 무뎌지는 것들, 그런 아픔들이 무뎌지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한국전쟁 당시를 회상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했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질문 읽을게요. 일단은 보자. 엄마의 말뚝. 아픔은 줄거리 읽겠습니다. 어느 날 외출에서 돌아온 친정 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리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아, 참고로 이거 뭐야? 창비 교과서,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이죠. 2학년 교과서랑 이제 1학년 교과서가 살짝 다른데요. 2학년 교과서가 조금은 더 범위가 작아요. 그래서 1학년 교과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2학년 교과서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노령이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잠시 잠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환각 증세가 일어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라고. 자, 봅시다.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퍼뜩 깨어났다.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손을 허공에 휘젓고 계셨던 것이에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이제 무언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하고는 조금은 달라 보였다.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다.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버린 것을 느끼며 화들짝 몸을 솟구쳐. 어머! 아씨, 큰일 났네. 자. 처럼 화들짝 뭐야 어디 갔어?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버린 것처럼 몸을 느끼며 화들짝 몸을 솟구쳐 우선 불멍 적혔다.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뭐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 말투로 부었다. 야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도리는 윗도리, 빤스는 빤스,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놔야지. 헌데 쑤셔바가 너무 쓰나? 갑자기 어머니가 빨래 얘기해. 지금 입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무슨 빨래를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헛것을 보고 계신 거야. 자, 씁시다. 어머니의 의식이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짝 이제 수술 이후 마취에서 이제 환각 증세가 살짝 나시나 봐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다. 빨래나뇨? 좀 주무시지 않고. 아 이걸 이 모양으로 틀어놓고 잠이 와? 못된 것들. 어머니가 쨍 하는 쇳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 푸른 기가 한층 더 깊어져 귀기가 감돌았다. 뭔가 좀 무섭고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기운이란 소리예요. 이거. 지금 어머니가 지금 환각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아직 창비는 아니에요. 창비는 이따 뒤에 나와요.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하루 전부터의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좀 놀랍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댈 만큼 겁부터 났다. 이때 간호원이 들어왔다. 어? 어머니 상태가 좀 이상해요. 드립도 헛손질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자,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쭉 계속 읽을게요. 과로를 일단 요 대화에서 먼저 쳐놓으세요. 아, 마취 끝에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 확인하고 그냥 나가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다. 아까도 그러셔서 약을 드렸잖아요. 아, 근데 그 약이 안 됐잖아요. 참, 그약 잡수고 더 하신 것 같아요. 아,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지는 않았어요. 어떡하면 좋죠? 하면서 지금 이분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간호원과의 갈등 양상이거든요. 어디 갔냐, 주게. 여기 이렇게 씁시다. 어머니의 이상행동, 과는 뭐야, 씨. 행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나와 간호원 사이에, 아, 파라파이 씨. 사이의 마찰이 빚어짐. 여기까지 할게요.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 아, 뭐야, 이거 했잖아. 그럴 리는 없지만 혹그 약의 부작용이라도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안정제를 투약했을 뿐이니까요. 아, 이것보다 더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아, 그까지 신경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든지 하세요.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이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종합병원에서 그래 잠못 자는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준 데서야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협조를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때를 쓰시면 어떡해요? 자, 그냥 이거죠? 계속해서 그냥 마찰, 마찰. 간호원이 휙 돌아서면서 쏘아붙였다. 나는 무화하고 노여워서 다시는 니 따위에게 애걸을 하나 봐라. 중얼중얼 뇌까리며 돌아왔다.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푸른 귀기가 돌던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것 같이 확대됐다.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의 팔이 내 손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컉 하고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아,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소리로 속삭였다. 하면서 이 부분부터 창비 고위 교과서 들어오세요. 그놈이 또 왔다. 하느님 맙소사, 그놈이 또 왔어.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엔 방어 태세를 취한 채 문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했다. 마!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아니, 어머니는 악기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쪽을 보고 있었다. 문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거기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가 얼어붙은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그러니 누구한테는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86세 노인의 병실을 저승의 사자가 돈보는 건 당연했다.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뿐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 사자라며 앙탈을 해봤자일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에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건데 그게 저승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뭐 나이도 많이 드셨고 뭐 지금 저승사자가 온다면 우리 엄마한테 오는 게 맞지 이러면서 지금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타는 효녀인데 이 정도면 어쨌든 고량인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입니다. 나는 했고 86이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누렸다 하랴.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이 아직도 마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 아직 피가 마르기도 전이란 소리는 수술을 한지 아직 얼마 안 됐단 소리예요. 그 전에 끌고 가려는 게 괘씸하지만 세상의 죽음치고는 그 정도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네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아다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좀 편히 가시더라도 편히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포에 떨면서 가는 거는 좀안 바라는 거죠. 백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된 도리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제발 사라져라 제발 허이허이.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어서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 더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그놈 또 왔다. 뭐라고 있느냐? 너희 오래를 숨겨야지, 어서. 엄마, 여기가 이제 그거네요. 너희 오래를 숨겨야지. 여기서 창비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까는 뭐야? 아까는 아니에요.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너희 오래비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내가 다 당할 테니! 라고 쓰셔. 에. 어머니의 환각 속에서 자신의 다리를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을 노려면요, 그 자기 오빠가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아들이죠. 군관한테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인민군한테, 인민군 군관한테. 그래서 이게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을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사자가 아니었다.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군관이 막 아들을 찾으려고 막 하는 거죠. 어머니의 눈엔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왜 비굴한 웃음?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군관에게 비굴하게. 뭐야?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가엾음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왜냐면은 하필이면은 자기 아들을 죽인 놈을 또 본다라는 게 얼마나 큰 그거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쓰세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죽이러 오는 국궁가래 더 무서운 애였지. 자, 이겁니다.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 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궁간나으리, 우리 집에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궁간나으리.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공포와 아직도 한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 빡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고 있었다.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두번 겪게 하시다니. 왜냐면 이제 지금 과거에 아들이 죽은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것만 지켜보는 것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한이 맺히는데 그걸 지금 환각으로 또 보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어머니에게는 그게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일을 또 환각으로 겪게 돼.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근데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건드리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뭔 소리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지금 환각 증세여서 지금 힘이 막 엄청나게 나고 계시는 겁니다. 거의 막 무서울 정도로. 안 된다, 안 돼, 이놈!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놈, 이놈! 나는 벽까지 떠다 말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지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올마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너무 무서웠다. 안 된다, 이놈! 이라는 호통과 궁간나으리, 궁간선생님, 궁간동무! 라는 압으로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것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이게 지금 점점 더 어머니 몸부림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색채 대비를 통해서 나타낸 거죠. 하얀색 시트와 빨간색 피. 통해. 이 긴장감을 고조시킨 거죠. 그러고 막, 뭐냐. 나으리 선생님 동무했다가 이놈, 이놈, 이놈 하는 걸 봤을 때막 오락가락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든 아들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놈 하는 순간 이제, 그 궁궐에 대한 미움, 노여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놈 계속 거라, 이놈!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놈! 이러면서 이제, 환각에서 아들의 죽음을 봤나 봐요. 근데 총 맞고 바로 죽지 않아요. 좀 이따가 죽어요. 어쨌든 간에 총 맞아서 죽은 게 맞긴 한데 즉사는 아니고 한 며칠 있다가 거시기 됩니다. 실제로는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시늉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본 사람이 있을까? 자, 이거 처참한 그만큼 이제 어머니의 한이 좀 깊었다는 거알수 있죠. 씁시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다.
이게 꿈이었으면, 차라리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둑부둑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수도 다 뜯어버렸다.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미쳐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왜냐면 지금 막 몸부림치고 막, 아니, 이놈! 이러고 있고 막 힘도 엄청 세시잖아요, 지금은.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 함께 어머니를 찍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수채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아,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거죠. 하도 이런 사람들 많이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뭐 하지만 뭐야 내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거죠. 일단 써봅시다. 왜냐면 이 간호사들은 그 어머니의 내면의 상처를 모르고 하는 말이잖아요. 저를 모른 채 대수롭지 않게 여기. 근데 어떻게 알아 간호사들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 수가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누가 감히 안다고 할수 있으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그칠 줄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에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꽁꽁 묶게 했다. 아, 따님 된 마음에 좀안 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수밖에 없어요. 잠깐만, 마이크가 계속 되고 있구나. 이제 안심하고 눈좀 붙이세요. 지레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섰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쉬는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잇 하고 기압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어머니가 지금 힘이 지금 막 으아 하고 막 난리가 나시는 거죠. 어머니는 다시 또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좀 기성이었다. 막, 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소리를 내신다면서.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쏟았다. 왜냐면 나도 이제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를 아니까 나도 괜히 막 울컥하는 거죠.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로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설이라 마음먹었다. 왜? 아, 누구한테 청해봤자 그 사람들이 알아? 그냥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고 가는데 야마가 돌아요 안 돌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녀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한이라는 소리죠. 혈육을 잃은 아픔을. 공유한 아, 참고로 그 뭐냐 창비 곡선은요 일단 계속 들으세요. 어차피 한몇 줄만 읽고요 다시 시작할 거라서 넘기지 마시고 그냥 계속 들으세요.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
온몸을 타고 앉다시피 했다.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왔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해도 어머니의 힘과 지금 막상 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한대 쳤다. 야, 폐륜이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내 손이 저지른 폐륜에 경악해서 두 번에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악몽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폐륜의 폐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 그러니까 저 엄마를 어쩔 수 없이 막 정신 차리게 해야 돼서 이제 때리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오히려 자기가 그 힘에 눌림 당할까봐. 야, 어머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왜냐면 그 아들이 죽었을 때그 슬픔, 뭐 그런 것들이 다 안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내 어머니 얼굴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하고요. 자, 신사고는 일단은 잠깐 넘어가세요. 신사고는 넘어가시고 창비 교과서 부분 수록만 좀 하겠습니다. 창비 수록 교과서 뭔 소리야? 창비 교과서 그 뭐냐? 이제 과거 이야기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오빠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예. 자, 과거예요. 그후 그들은 격금내기로 자주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게 그 이제 거시기 뭐야? 6.25 전쟁 때요. 이제 오빠가요. 야, 어쩔 수 없이 인민군에 입대를 해요. 하지만 오빠는 싫었어요, 그게. 그래서 쨉니다. 탈영을 해요. 그래서 탈영해가지고 오는데 이거 그럼 들키면 어떻게 돼? 바로 그냥 총살이죠. 근데 문제는 왔는데 인민군이 그 마을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계속 이제 뭐야, 인민군만 보면 벌벌벌 떠는겨.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걸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인민군한테 걸리면 바로 그냥 총 맞는 거예요. 아이고. 자, 커피 좀 먹자. 그래서 격금내기로 왔다는 소리가 뭐냐면 번갈아가면서 계속 왔대, 우리 집에. 그중에 보위부 군관도 있었는데 오빠에 대해 뭔가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하고 천연덥스럽게 고향 이야기나 처자식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오빠를 노려보면서 딴 사람같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동무 혹시 인민군대에서 도주하지 않았소? 한다든가 동무 혹시 국방군에서 나고한 게 아니오? 하면 간이 콩알 만큼 오그라들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잖아요. 그냥 뒤지는 거예요. 어쨌든 뒤지는 거야. 이 부분 뭐냐면 긴장감 조성하는 거. 그러나 오빠는 그들만 나타내는 사색이 되어 떠는 증세가 그런 소리로 더해지거나 덜해지지 않았고 인민 군복을 보자마자 새로 생긴 실증도,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하는 거, 완전히 정신적으로 충격이 세진 거죠. 씁시다. 계속 악화됨이라. 자, 아우 뭐가 자, 계속 읽게요. 끝내 그들에서 붉은 옷에 빈틈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걸리려고 뭔가 문제가 있는 저 붉은 막 뭔가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 돼버렸다니까요. 원래는 그냥 뭐야, 연기였어. 이러고 비정상인 척 연기했는데 진짜 비정상이 돼버린 거야. 문제는 우리였는데 우리도 오빠가 불구가 된걸 연기로서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슬프고 원통할 일이었지만 오빠가 치유될 가망성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보위부 군관은 남달리 집요한 데가 있었다. 자, 이거는 직접 제시죠.
위협도 하고 회유도 하고 때로는 애원까지 하면서 진상을 알고 싶어 했다. 어머니, 어머니를 보면 딱히 죽겠어. 아들 하나가 어쩌다 저꼴이 됐을까? 그렇지만 배 안에 불구는 알지, 그렇지. 배 안에 불구만 아니면 우리 고칠 수 있다. 우리 북방부 의술은 세계적이거든. 그러고도 가난한 사람이 우선이야. 내가 얼마든지 좋은 의사를 보내줄 수 있을 테니까 바른 대로만 말해. 언제부터 저렇게 됐나? 아이고, 좀 씨, 북한 말로 써주지, 이거 씨. 읽었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 뭐냐면요, 상대 처지에 공감하면서도 지금 회유하는 거잖아요. 궁금하네요. 그렇게 자주 들려주면서 언제부터인지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응석 섞인 반말 짓거리까지 했다. 차고 모질게 굴 때보다도 그럴 때는 어머니도 벌벌 떨면서 횡설수설하기 일쑤여서 곁에서 지켜보는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가면 어머니는 눈을 찡긋하면서 일부러 그랬다고 말해서 나를 어이없게 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선 못 익숙해질 게 없었다. 독사와 더불어 춤을 추는 것 같은 섬뜩하고 어슬어슬한 고개로 하루를 넘겼다. 다시 포성이 가까워지고 그들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자, 이제는요, 인민군이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국면이 생긴다. 새로운 국면과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죠. 알람깁니다. 어머니는 안 지나서나 그들이 곱게 물러가기만을 축소했다. 기도했다는 소리죠. 그저 내 자식 해코즈만 맞춰서, 불쌍한 내 자식 해코저만 맞춰서. 하지만 마침내 보이부 군관이 작별하러 왔다. 그의 작별 방법은 특이했다. 내래 동무들 같이 간사한 우리한테 끝까지 속을 것 같소? 지금이라도 바른 대라도 되시오. 이래도 바른 소리를 못하겠소 하면서 이제 총뿌리를 들이미는 겁니다. 씁시다. 뭐냐, 이미 그때 뭐야? 그가 허리에 찬 권총을 빼 오빠에게 견훈을 말했다. 안 된다, 안 돼, 이놈! 너도 사람이냐, 이놈! 이거 아까 위에서 어머니가 환각할 때 나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랬던 거였어요. 지금 이랬던 사실이었는데 환각으로 본 거죠. 두 번 본 거죠. 그러니까 아들 죽는 거. 어머니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는 짐승 같은 소리로 신음하는 게 고작이었다. 실어증 때문에. 그가 어머니를 휙 뿌리쳤다. 그러니까 이제 걔 그 군관이 어머니를 확 이렇게 탁 뿌리쳤단 거지. 총성이 울렸다. 다리였다. 맞았죠. 그냥 총 쏴버리는 거죠. 고조되던 긴장감이 비극적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귀결된. 같은 소리밖에 못 냈다. 좋다. 이래도 바람바람 안 되냐? 이래도? 하고 또 총성이 울렸다. 같은 말과 총성이 서너 번이나 되풀이됐다. 잔혹하게도 그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체만 겨냥하고 쏴댔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다리만 노린 거예요. 바로 안 죽인 거죠. 오빠는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기절에 고꾸라지고 어머니도 그가 뿌리쳐 나동그라진 자리에 처절한 외마디 소리만 지르다가 까무러쳤다. 기절하셨다. 죽기 전에 빠른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당장 죽이지 않았다. 그 후 군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만에 세상은 또 바뀌었다. 이거 뭐야, 인민군이 물러가고 이제 국군이 들어왔단 거죠. 오빠의 총상은 다 치명상이 아니었는데도 며칠 만에 운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죽었어요. 왜 죽었겠습니까? 과다출혈이나 아니면 제때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파상풍으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 총이 다 쇳덩이니까.
이게 바로 어머니의 가슴속 상처와 한의 원인. 출혈이 심한데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며칠 동안에도 오빠의 실어증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며칠 동안의 낭자한 유혈과 하늘에 맺힌 원한을 어찌 잊으랴. 그러나 덮어둘 수는 있었다. 나는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아 또 사랑하는 걸로. 어머니는 손자를 거두어 기르며 부처님께 귀의하는 걸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 회상은 끝입니다. 그러고 신사고 친구들 다시 오세요. 마취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는지 그후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되었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한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간혹 문병을 와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를 얘기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갓집이 온줄 아셨는지 뭐 천수를 누리셨느니 너무 서러워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도 있었다.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이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두 숟갈 유동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아니면 뭐 주사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이외에는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가 참으로 미미했다. 어느 날 문병을 와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한번 흘낏 보더니 일별하더니 수의는 장만해놨니? 수의는 이제 뭐냐면 시체가 입는 옷이. 야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하니? 얘좀 봐. 그럼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얘좀 봐. 좀 그런 것도 안 해놨구나. 아, 너 하여튼 알아줘야 돼. 뭘? 너 나이롱 딸인 거 말이야. 나이롱이 이제 가짜라는 겁니다. 섬유 중에서도 나이롱이라는 거는 이제 가짜 섬유란 뜻이에요. 폴리아마이드래요. 나이롱 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응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님.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가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안된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묻힐 곳도 없는 좀 안, 뭐, 불쌍한 처지가 된것 같아서. 묻힐 것도 없는 불우한 처지로 인식돼. 야,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선영은 이제 조상님들의 무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 너희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왜? 못 가요? 북한이라 못 가요? 분단이 고착화된 현실에 따라 인식. 아, 그래도. 아, 그래도라니. 변명치고 너무 구차스럽다, 얘. 이북이 두고 온 논밭 저당 잡고 돈도 꿔달래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아,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시는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아니,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는 것도 뜯을 거 없잖아.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자, 이부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신다. 여기까지 어머니가 분단된 상황임을 알지만 그래도 고향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뭐. 아이고, 뭐야. 고양이 묻히고 싶어.
자, 계속 읽게용.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직장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으으으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수개미, 나좀 보자. 호수개미가 나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적한 목소리로 나를 붙잡았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거 엄마예요, 자기 엄마예요. 어머니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자, 이제 환각이 아니라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소리입니다. 계속할게요.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아,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잘 들어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너희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자, 내가 죽거든. 너희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그러니까 뭐야? 화장했어요, 오빠를. 시신을 화장해서 뼈가루를 고향 쪽으로 날렸습니다. 뼈가루를 날림.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그러니까 왜? 뭐 일단은 그 아픔이나 그런 의미를 아는 게 자기 딸인 뭐 딸밖에 모르죠. 남이 알겠습니까? 누가 알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뭐라도 상관하지 않고 씁시다. 전쟁 때 혈육을 잃고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딸만이. 아이고, 또 길어. 딸만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질 않겠지? 있다니요.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에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겠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에 무학재 고개 넘어 벌판의 밭머리에 감회장했다. 행녀 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입만으로는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그러니까 올케는 이제 자기 오빠의 아내 얘기하는 거야.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큼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 사르르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련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결국엔 올케도 순종하고 말았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리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수 없는 땅을 향해 그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미치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사귀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씁시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남북의 분단과 혹시 가져온 길의 비극을 아우 입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터이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야, 이제 정면으로 그 분단과 맞서 싸우겠다는 거야. 정면으로 맞서려는 의지표. 그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집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하냐? 표정이 애달프게 이질어졌다. 아, 나는 그 짓을 또한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뭐 어머니 유언 따를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는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이 투병 중이시다가 좀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가지 씁시다. 투병 중이시다. 어머니가 다리 부상 후 수술을 받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 자, 또두 번째는요. 분단이 극복되지 않느냐? 아, 손실이야, 씨. 정신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이면. 응시가 아니라 암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엄마의 말뚝은 끝이 났습니다. 예. 문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